Hey guys, welcome to MKTV channel. Today I'm going to speak Korean because I want to, let Korean people know some of the really interesting news that now is happening in States. 제가 지금 말할 거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되게 흥미로워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비디오를 이 늦은 밤에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is a clown Creepy clown. 클라운은 광대죠. 광대 같은 게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서 익살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되게 무서운 그런 존재가 될수 있는데 지금 creepy clown sighting이라는 자체가 그 creepy clown 뭔가 creepy는 되게 무서운 거고 클라운은 광대고 sight는 보는 거니까 막 그런 게 엄청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에 난리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아마 왜 이게 정말 무서운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또막 그냥 어떤 집 앞에서 CCTV 카메라가 있는데 그냥 크라운이 그냥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펌킨, 호박을 부수고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어떤 크라운 같은 경우는 막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즘에 크라운 자체가 되게 무섭고 곧 이제 할로윈 시작되는데 어떤 주에서는 이 할로윈 때 클라운 복장 아예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아무래도 뭐 이런 열정 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놀래키려고 쓰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또 미국은 총을 갖고 있는데 저런 짓을 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되게 뭔가 좀 할로윈까지는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뉴스를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비디오를 찍게 됐고 이 비디오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One of them walks up to a porch